안녕하세요. 군파여행TV입니다. 오늘은 전남 신안 자원도 분계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전남 신안군은 천사계의 아름다운 성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50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분계해수욕장이 있는 자원도는 면적 52.18km제곱미터, 인구 3,000여 명, 해안선 길이 56.8km로 동쪽에 임자도, 증도, 동남쪽에 암태도, 서남쪽에 비금도가 있습니다. 분계해수욕장은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아름드리 송림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여인성 있는 숲은 조선시대부터 방풍림으로 조성한 숲으로 어른팔로 감싸기 어려울 정도로 굵은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 여름 피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여인성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준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 많은 관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맞은편 두봉산 주위에 해무가 피어올라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네요. 두봉산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자원도 분계 해수욕장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금파여행TV를 클릭하면 금파부부가 여행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유익한 여행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